안녕하세요, 최재환입니다.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총정리, 네. 예, 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네.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보죠. 네. 그 이제 욕조는 없다고 치고 네. 벽에 그 고무계 아스팔트, 고맛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바닥하고 모서리, 이 네. 붉은색 모서리 다 했어.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벽이에요. 네. 당연히 고무계 아스팔트는 뭐가 잘 안 붙어. 네. 그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드라이픽스, 세라픽스 만드는 쌍곰. 네.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너무 올디해 일단 홈페이지가. 네. 그리고 제품 설명이 너무 부실한 거라 네. 도대체 이걸 이 상황에는 얘네들 중에 뭘 쓰란 건가?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는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 세라픽스냐 드라이픽스냐 예. 그 안에서의 몇 번이냐는 예.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꾸준히 뒤져봤어. 뒤져봤더니 예. 훌륭한 표가 있더라고. 예. 그래서 화면 나올 텐데 바탕면의 종류에 따라서 네. 붙일 수 있고 없고를 명확히 구분해 놓은 테이블이 있더라고. 예. 자기네 그 자사 제품들을 쭉 해가지고 그래서 고무계도 붙일 수 있어.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결국 그게 붙을 수 있더라도 네. 있더라도 시멘트 몰타립에서 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보통 떠발이 하면 예. 본드로 떠붙일 수가 없거든요. 본드를 떠붙일 때 시멘트는 한 포에 5,000원인데 5,000원? 본드는 이 한 포에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최소 3만원 정도에 시작하니까요. 이거를 이 시멘트처럼 이렇게 막 쓰면서는 쓸 수가 없는 거네. 너무 비싼 거죠. 예. 그렇네.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골조 품질로 다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근데 그게 현실이라 하니 네. 그것도 어쨌든 오케이 인정. 네. 그러면은 벽까지 방수를 하고 싶지만 네. 그 떠바리로 붙이는 시멘트 몰탈이 붙은 건 가장 확실한 건 액체 방수. 예. 그거를 떠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시장을 예. 이제 벗어나기가.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벗어난다고 쳐. 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고무계 아스팔트로 다 했을 때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멘트 몰탈로 타일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모래 뿌리는 거죠. 아 모래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벽에 바닥에 한 번 칠하고 코너 한 번 칠하고 바닥 칠할 때 코너 한 번 더 칠하고 그리고 벽을 이제 이 위까지 1m 80 이렇게까지는 고막스를 하면은 모래를 막상 뿌려보면요 이렇게 영화처럼 뭐 입으로 팍 이렇게 안 나가요. 안 그냥 그 삽 같은 걸로 그냥 이렇게 쭉쭉 예, 뿌리고 현장에서 한 이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쭉 뿌리는 거니까요. 이게 전면에 고르게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날아가서 붙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 퍽 네네 이해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높이를 높이면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아, 그러니까 1.8m까지 올리는 건 무리다. 액체 방수만 거기까지 그냥 하고요. 이 하부에 이제 한 3-40cm 이제 이 300에 600각을 딱 세우면 그러니까 맨 밑에 한 장 정도 한 장이 60cm니까 거기다 이제 모래를 뿌려가지고 오케이. 네. 그러면은 요 맨 아래 타일 한 장 정도 붙을 수 있을 네. 때까지는 네. 고맛으로 쳐 올리고 네. 네. 그리고 모래를 뿌려서 네. 타일을 붙인다는 네. 거지. 떠붙이는 거죠. 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의 싸게 하면서의 최선인 것 같아요. 싸게 하면서 최선이 참 말이 어려운데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중배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중배수 전용 제품은 네. 우리나라에 있는 건 다 시트 전용밖에 네. 없고 네. 도망용은 목조주택에 쓰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목주택 회원사들은 다 이중배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네. 근데 문제는 RC라 네. RC는 이제 도막을 주로 네. 하니까 도막용 전용 제품이 이제 없는 게 문제인데 네. 이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네. 그 문제인데 없으면 결국 배수구 두 개를 내야 되는 거더라고. 네, 네. 두 개를 내서, 그러니까 뭐 위에 그림이 있겠지만 네. 타일 상부면으로 빠지는 배수구가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우리가 보통 유가라고 하는 것들이 네. 빠지는 게 있고 그리고 그 3월의 아래쪽에 네. 또 배수구를 하나 더 내서 네. 이제 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건전하게 하려면 목조주택 하듯이 네. 그 3월의 아래쪽과 골조면에 네. 구배를 만드는 게 방수층의 구배를 이쪽으로 잡아서 이제 3월에 물이 여기로 가게끔 빠지도록 네.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뭐 구배가 없더라도 네. 뭐 이중배수가 된다는 것 자체로 그렇죠 예. 좋은 거겠지. 예. 우리가 난방 묻기 전에 네. 그 욕실에서 그 쾌쾌한 냄새가 계속 네. 네. 나오는 그렇죠. 게 결국 예. 그 3월에 속으로 들어간 물이 썩어서 예. 나는 거니까 네. 그래도 난방 파이프를 묻으면 네. 또 그게 좀 빨리 증발을 예. 하는 거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보통 화장실에 저 하수구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식인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건식인 쪽에 또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 습식인 쪽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샤워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젠 다 건식이라고 봐야 돼. 아, 물을 아예 안 쓰는 걸로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수구를 만들면 안 돼. 안 된다기보다 이제 안 만들어도 되게끔 해야죠. 화장실을 써야지 돼요. 그래서 봉수도 깨지고 결국에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모래를 뿌려. 네. 그러면 그게 싫다 만약에. 네. 그럼 나는 좀 더 좋은 방수 쓰고 싶다. 네. 그러면은 방수제 위에 뭐가 붙어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린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 네. 면이 평일하지 못하니. 네. 또 그 비싼 전용 본드를 못 써. 네. 그러면은 결국 쓸 수 있는 건 무기계 도막 방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계 탄성 도막 방수. 네. 예. 네. 무기계는 같은 시멘트 계열이니까. 네. 그건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고마스처럼 똑같이 모서리를 다 그 무기계 탄성 도막 방수로 하고 그 1.8m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그 방수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네. 그리고 그건 신장률이 좀 낮잖아요. 낮아. 훨씬 낮아. 네, 그러니까 모서리 보강이 정확해야지. 저라면 무기계로 액체 방수 대신에 이제 무기계를 다 방수해서 올리고 바닥에서 5cm나 10cm만 고마스를 바닥만 5에서 10cm만 하면 다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하다못해 저는 이런 현장도 봤어요. 이 바닥 슬라브 철근 넣을 때 이 모강 안 접어놓는 현장도 봤어요. 여기다 그냥 얹어놓은 현장도 있었어요. 모강 칼 안 접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 지금 여기서 1mm 뭐 13mm 이렇게 여기 배관 깔리잖아요. 슬라브 배관. 아, 슬라브 배관 할 때. 슬라브 배관에 이 하나를 접어가지고 이쪽 이 벽체에다 묻잖아요. 넣어야지. 안 묻고 하는 게 그때 얹어놓는 데도 봤다니까요. 제가 이게 여기다 이걸 철근을 얹었어요. 이렇게 던져서. 그러니까 이 유동성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한 500% 늘어나야 방수가 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아, 철근 끝에 휘어서 벽체 철근하고 이렇게 긴결하는 거 안 한다고? 그걸 안 한 것도 봤어요. 그거 눕기 전에 거기 본 거야? 한 거야? 봤어요. 본 거예요. 이거 왜 안 접지? 하고 한 3개월 반 정도에 4층 다가구 주택을 준공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골조가 끝난 게 아니라? 네, 4개월 안에 다 끝나요. 4층짜리 건물이? 네. 미치고 팔딱 뛰겠다. 그래서 무기계 도막 방수가 자꾸 누수가 생긴다고 하는 게 그런 IC의 유동성을 견디질 못하는구나. 신축력이 워낙 작으니까.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간 방법은 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 많이 가야 되는 거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고막스 써서 모래 뿌려서 떠붙이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쪽 타일을 내가 쓰고 싶을 때. 아, 쪽 타일. 네. 아, 쪽 타일은 떠바리가 안 되니까. 네, 쪽 타일은 타일이 요만한 것도 있고 모자이크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일이 크게 떠붙이는 말고 그 나머지 타일은 전부 다 면을 잡아야 되지. 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 쪽 타일을 쓸 때는 제일 싼 타일을 한번 붙인대. 이거 싸게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싸지면 대충 비전 벽에다 뚝뚝뚝뚝뚝 떠붙인 다음에 붙고 다음날 쪽 타일을 붙이면 이게 미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악시리즈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이게 한 30년 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 쪽 타일, 그러니까 떠바리를 할 수 없는 작은 타일들은 네. 면을 잡아야 되니까 그 무기계 탄성 도막 방수로 네. 한번 바르고 그 위에다가 미장을 네. 하고 네. 근데 뭐 영상엔 없지만 미장을 먼저 하고 방수하는 게 어려웠다는 건 내가 이해했어요. 네, 제가 이해했고 네. 방수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면을 고르기 위한 미장을 네.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쪽 타일을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떠바리가 아니니까 네, 그건 본드바리 정식 그 타일 본드로 사서 써도 양이 얼마 안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그건 네. 그냥 그거 써가지고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타일 본드가 자꾸 녹아내린다라는 하자가 네, 있는데 네. 쌍곰이 그게 드라이픽스가 있고 세라픽스가 있는데 네. 화장실에는 드라이픽스만 가능한 거야. 네, 네. 사실 그것도 잘 구분을 안 하고 쓰시더라고. 오케이. 그럼 한 발짝 더는 방수하고 미장을 해서 면을 네. 정리하고 네. 그리고 그 타일을 이제 본드로 붙이는 압착, 거죠. 예, 전면으로 예, 예. 해서 압착하는 게 그나마 한 발짝 더 나가는 네.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 거야. 그러면 서양에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 미장을 해요. 그냥 습식면에다가요? 네. 네.
습식면에다가 바닥이랑 벽이랑 예. 면을 잡지. 예. 근데 그게 별로 힘들지 않는 게 골조 품질이 너무 좋아. 예.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두껍게 바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예. 면이 워낙 좋은데 그것도 참 이상해요. 아니 같은 유로폼을 썼을 걔네라고 다 알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상해. 신기해 그게. 다만 이제 걔네들도 아주 어려운데 계단 그건 다 PC지. 아 근데 이게요 일체 타서일이랑 섞이면서 평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도 같이 다 물려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거 좀 쉽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 좀 쉽게 해야 되고 이것 좀 보완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요거 조금 틀어져서 잘못되니까 이걸로 떠붙여서 메꾸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잘못된 길을 완전히 만들었다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골조 품질이 그 정상이라고 표현하면 참 이게 스스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안 지켜진다고 하는 걸 전제로 깔면 네. 면의 평활도가 모든 거의 품질이니까 네. 바닥하고 벽 미장을 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매우 많은 두껍게 네. 미장이 들어가야 되니 네. 참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그걸 차마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돈 때문에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따라 돈이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협회 회원사들도 쭉 내 전화를 한번 네. 해봤는데 협회원사는 대부분 무기질 탄성도막 방수를 하고 네. 그리고 미장으로 면을 한번 잡고 네. 타일을 압착 바르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예, 예. 그게 사실은 지금의 최선인 것 같아요. 최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쪽 타일도 붙일 수 있고 타일 뒤에 빈 공간도 없고요. 없고. 예, 근데 그냥 그 25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화장실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최선인가라는 말을 정하기 조차 되게 어렵더라고. 화장실 하나, 이 조그만 화장실 하나도. 네. 오늘은 내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근데 어쨌거나 그 행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엔 화장실 리모델링 편을 하도록 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쪽 타일일 경우. 예. 안 그러면 그냥 다 떠바리로 끝낼 수 있는. 그 싸게 하려는 데는 먼저 떠붙이고 거기다 쪽 타일 붙이는 회사도 많아요. 미장을 하는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타일 하나 그냥 제일 싼 타일을. 네, 제일 싼 타일로 면 한번 치고 쪽 타일까지 붙이고. 튼튼하죠. 두 겹이. 아 이걸 어떻게 10분에 찍지? 아, 나는 되게 짧게 끝내지 않았는데 이번 편은.